자, 26번 갈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 왕이 비만기로 정교를 했다.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이 없다. 명예 군대만을 바라보며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장정을 뽑아서 날마다 화를 익히라. 조총을 쏴라. 의논하여 처리하라. 훈련 도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26번. 정답은 4번. 이제 이때부터는 상비군. 급류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직업 군인들을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과세로 군포를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죠. 그 27번. 밑줄을 긋는 이 조약.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대자 파견됐던 정권 대신 민영이 귀국하여 고종을 아뢰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 신이 귀국하기 전엔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물어봐요. 1800년대에, 자, 대통령이 바뀌었네. 미국이죠? 자, 미국하고의 그 조약 체결. 보통 우리가 일본하고의 그 강화도 조약은 기억하는데, 미국하고의 그 조약 이름은 사실 저도 기억을 못해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한번 쫙 볼게요.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됐다. 이거는요, 다른 열강들하고 그 조약 맺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천주교, 가톨릭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거는 프랑스하고의 조약이에요. 3번, 양국의 수출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세 설정을 안 해. 이게 최혜국 대우거든.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하는 그 계기가 됐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정답 1번. 최혜국 대우는 미국과의 조약부터 시작을 해요. 굳이 그 조약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28번 가볼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 자, 책으로 본 역사 사학징이 순조 시대에 일어난 이 진행 과정에 대해 기록한 책. 여기서 이 사학이라는 건요, 사람을 뭔가 현혹시켜서 나쁘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사학, 당시의 천주교 서학을 이르는 말이고요. 그 정순왕후의 명령에 따라 정순왕후는 그 인조의 마지막 그 왕후예요. 대비. 그래서 사학죄인들을 뭐 문초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안동 김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이승훈 베드로 세리자는 순교했고요. 이승훈 베드로는 여기서 순교해요. 신이 박해 때.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걔도 국가에 공헌한 게좀 있었다. 그래서 강진으로 귀향을 보내고요. 18년대에 풀려나요. 18년대에 풀려나고, 둘째 형 정약 전은 흑산도로 귀향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정씨 사형제 중에 셋째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이때 순교예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이때 순교하고요. 그리고 그 복자의 아들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그 다음 박해인 기에 박해 때 순교예요. 아들분이 더 빨리 성인이 됐어요. 복자를 거쳐서 성인이 됐어요. 그 정화상 바오로 뭔가 공적이 더 크거든. 사실. 그냥 그렇고요. 자, 29번. 밑줄 긋는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 초토사 홍기훈. 청과 일본 군대
조선 상륙과 청일 전쟁 전개 과정 이런 걸 보면 동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 동학과 관련된 용어만 찾아보면 돼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거 딱 보면 다른 거는 다 전혀 외교장각도서 약탈은 병인 양요고, 영국이 검도 불법 점령은 이 시대하고 안 맞고, 아관 파천 이후 이거는 열강의 이권 침탈 관련 얘기고,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이거는 을사늑약 이후 그 고종의 퇴위 사건이죠. 29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30번 문제를 갈게요. 대원군에게 궁극 사물을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관내에 거참해서 통리기무하문과 무이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고 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남병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대사령을 내려. 여기서 남병, 난을 일으킨 병사들. 이모군란이거든요. 이모군란 사건이에요. 척화비 건립이라고 얘기되는데 대원군이 임오군란으로 복권했을 때는 척화비는 이미 다 철거된 상황이었어요. 임오군란 이때 이미 척화비는 다 철거했어요. 고종의 명령으로. 김기수가 수신하여 발견된 건이 시기가 아니고요. 대전통편 편찬 이 시기 아니고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손 등이 영남 만수를 올렸다. 그리고 일본 공상왕 경비병의 주둔 인정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이게 그 30번 정답 5번이에요. 왜 이때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냐면요.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그 별기군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 별기군은 그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구식군인들이 그 폭동 그 난리를 일으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일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 가죠.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 가고, 그래서 청나라도 그 조선에 뭔가 요구하는 게 생기고, 일본도 지들끼리 또 따로 배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약간 그 입이 좀잘 털리고 있나 봐. 입털기가 잘 되고 있나 봐요. 지금 다섯 문제씩 하는데. 그 영상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26번부터 30번까지는 네, 여기서 끊고 잠깐 숨좀 고르고 31번부터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